김태영 후보 주도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정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큰 고통을 그 받고 있고 그 잘되던 수출도 안 되고 보수가 자랑하던 경제 성장률 완전히 폭삭 내려앉았고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 지금 다 힘든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경제 정책뿐만이 아니고 뭐 외교면 외교 그리고 뭐 이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그 진보적 성향이 있는 그런 그 정치 집단에 대해서 마치 공산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분들이 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그 강남에서도 많은 오해가 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이게 그 이념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심하게는 빨갱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그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났습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저 자신이 뭐 진보 성향인 건 전혀 숨길 필요가 없지만은 오히려 빨갱인가 이거는 참 믿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구태의연한 얘기를 공공연하게 일반 시민들이 뭐 오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뭐 운동권 청산론이니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종북 세력 척결 이런 얘기들 얼마 전에 종북 세력 척결한다고 현수막 걸려고 국민의힘에서 하려다가 급하게 취소한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구태의연하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강남갑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뭐 알면 아실수록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과연 저 김태영 후보도 그러면 뭐 빨갱일까 이런 생각 과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이런 구태에 대해서 정말 저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국민들을 서로 갈라치기 하는 이런 행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이거가 통했던 이유는 그나마 그 시절에는 경제가 조금 됐기 때문에 좀 뭐 잘 됐었던 시기도 있고요. 지금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 색깔론으로 가자. 이런 구태의연한 그런 행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서명호 후보님께서 그 색깔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 김태영을 그렇게 그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사람이라고 정말 생각하는가 이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서명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태영 후보님 강남구에 최근 전입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전입해 온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언제쯤 전입해 오셨는지요? 제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주도권이니까. 네. 네. 일단 뭐 색깔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런 강남구 주민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주민들은 그만큼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지 문화적 품격이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김태영 후보님께서 말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고요. 아까 갈라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라치기의 주범은 누구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걸 통합을 하고자 노력을 하신 게 우리 저 윤석열 정부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김태영 후보께서 뭔가 좀 잘못 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는데 우리 김태희 후보님께서는 강남구 전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그건 네.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지금 서명호 후보께서는 그 색깔론 강남 주민 모독하지 말라 우리는 색깔론 안 한다 이런 얘기 지금 해주신 거고요. 그거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건 참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네. 다만 국민의힘에서 그 종북세력 척결 현수막 걸려고 했던 거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다만 우리 강남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저는 좋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